아시죠? 네, 정리하고 있네요. 네, 25연 가야금. 근데 이르러서 다양한 연주를 들려주기 위해서 원래는 12연의 가야금을 25줄로 늘려서 25연 가야금을 요즘 대중적으로 많이 연주내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번에는요, 25연 가야금 4중주를 네,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사계를 위한 전형 노래 호, 그리고 아리랑 명모, 이렇게 두 곡을 들려드릴 텐데요. 전형 노래 호는요, 본래 해금과 아재를 포함한 현악 합중, 그리고 둘의 25연 가야금을 위하여 2000년도에 작곡된 곡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 찰흙악기와 타흙악기의 어울림이 생각만큼 조화롭지 않아서요, 둘의 25연 가야금과 국악관현악으로 편성을 바뀌었는데요. 또 이것이 현상에 비해 곡의 규모가 왜소하다고 느끼게 되어 2002년에 가야금 앙상블 사계를 위해 25연 가야금 4중주 곡으로 편곡을 해서 4대의 악기가 음악적으로 동등한 비중을 가지면서 서로 대화도 하면서 리드를 하면서 주고받는 신뢰학적인 음악이 된 곡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들려드릴 곡은 뭐라 그랬죠? 전형으로 그리고 또 뭐라 그랬죠? 그렇죠, 아리랑 명곡이죠. 네. 아리랑 아는 거 있으세요? 그냥 아리랑, 그렇죠? 또? 진도아리랑 또? 밀량아리랑, 그렇죠. 아리랑 명곡은요, 한국 전통 음악의 아름다운 대표적인 곡 중 하나예요. 이 명곡은요, 그 유명한 한국 민속가요 아리랑을 가야금에 감미로운 소리로 표현한 것으로 부드럽고 우아한 멜로디가 특징이라고 합니다. 가야금의 특유의 음색과 전통음악의 정수가 어우러져 청중들에게 깊은 감동을 선사한다고 하는데요. 자, 1파트에는 서정황, 2파트에는 김현성, 그리고 3파트에는 허지원, 그리고 4파트에는 김주희의 연주로 감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얼씨구 하냐? 이렇게 네, 연주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얼씨구!
Thank you.
하는데요. 이 세선조는 중국의 현악기, 구치이나 일본의 교토, 연주가들로 하여금 우리나라 가야금 산조를 연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의도로 작곡되었다고 합니다. 1995년 일본의 17형 보토 도초곡으로 작곡되었던 곡을요, 22년 가야금 협주곡으로 개작하여 국립국악 가요단 창단 연주회에서 초연이 되었고요. 현재는요, 25형 가야금으로 많이 연주되어진다고 하는데요. 진양조, 중모리, 중중모리, 자진모리, 휘모리 장단으로요, 기존 아까 맨 처음에 보셨던 가야금 산조의 구성과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요. 특히 휘모리 장단에 의한 리듬과 선율이 힘차면서도 경쾌한 맛을 더해준다고 합니다. 오늘 공연에는요, 관현악 파트, 뭐 해금, 대금, 피리 이러한 부분을요, 모두 25형 가야금과 철 가야금에 의해 연주된다고 하는데요. 너무 기대가 되지 않나요? 예, 준비가 조금 돼가고 있나요? 오예진, 이다건, 김예슬, 이혜영, 박서연, 최서연, 황서연, 박지연, 그리고 장구에는 김태우, 그리고 북과 신벌에는 김인성, 그리고 전남대학교 교수님이시죠, 박재영 교수님이 협연으로 함께 한다고 합니다. 네, 준비가 아직 안 됐으니까 그럼 우리 민영가랑 한번 해볼까요? 심심한데?